Hey, what's good? It's your boy Aiden. 안녕하세요, Aiden입니다. 제 이름은 Aiden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도봉구 주님님의 비디오를 보고 계십니다. Let's get.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형님 모데나가 잘 지냈죠? 모데나 잘 있었죠? 네, 잘 쉬고 있었습니다. 계속. 아니 이게 먼지가 지금. 네, 먼데 보시면. 예, 먼지가 와 이거. 지금 몇 달 동안 안 타신 거예요, 형? 지금 세 달째 지금 타 있는 건데. 그럼 올해 초서부터, 네. 올해 초부터 안 탄 거네요? 네, 제가 그때 한번 냉각수 터트렸던 네, 그 페라리입니다. 그 형님. 근데 차가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갖고 계신 한 1년 넘었죠, 이제 횟수로? 1년 정도 됐어요. 이제. 1년이요? 이거 한 얼마 쓰신 거예요, 1년 동안? 한 장 정도. 들어갔어요. 천만 원? 네. 천만 원, 1년 동안. 어영부영 그냥. 어영부영. 웬만한 건 다 알았어요. 클러치 그쵸. 빼고. 클러치 빼고요. 한 4만 4천인가에 한번 전차주분이 가져와서 1년 동안. 네, 형님. 한 150km 탄 것 같습니다. 150km.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요. 와, 먼지가 진짜 쌓여 있어요. 형님, 요 차 말고 또 갖고 있는 게 아까 저거 240. 네. 아이고, S클래스도 저거죠, 저거. 네. S 이게 500이죠? 네, 500. 둘둘둘. 아, S클래스. 아, 웅장하네요, 형. 뒤에 타야 되는데. 네, 형님. 항상 앞에서 제가 운전하고 다니니까 다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에이. 기사? 인피니티도 갖고 있지 않으세요? 네, 지금 어디 있는지. 예. 네. 주차장에 있을 건데. 안 탄 지가 지금 한. 거의 한 달 정도 돼가서 이거는 데일리로 아 데일리 타는 키 아. 벤츠 두 개에다가 인피니티 네. 근데 인피니티가 인식을 안 하는데요 형? 멀리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있긴 있죠 형? 예, 요 안에 있습니다 가끔 차 어? 소리가 들렸는데? 형 그러면 지금 인피니티 G25 네 GEO GEO 갖고 있고 GTO 있고 그 다음에 모데나, 페라리, 아, 네. 페라리 360 모데나 갖고 있고, S500 갖고 있고, 네. E400 갖고 있고, 네. 그게 다죠? 레이 하나, 모닝. 아, 레이 하나, 모닝 하나. 네. 그게 다죠, 형, 이제. 네, 없죠. 아, 차 참 많네요, 형님. 한 달 자동차 세금만 지금 얼마 나오는 거예요? 이거 B처리. 네, B처리, 예, 하겠습니다, 형님. 네. 한 달 세금만 얼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요? 네, 자동차 세금만. 세금만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랑 보험 같은 거는 자차 안 들어주는 차들이 꽤 있어서 네. 한 안 해봤는데 한 합쳐서 두 개 보험이랑 아 보험이랑 세금이랑 해서 한 1년 와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외관은 되게 깨끗한데 아 이쁘다 저 25는 형 저 실제로 처음 봐요 형님 얘가 근데 어떻게 바디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지상칠이랑 바디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엔진만 지금 네. 바른 거잖아요. 이것도 어렸을 때 네. 지상칠을 되게 타고 싶었었는데 네. 연비도 연비고 근데 다 썩 차들이라 아 네. 이게 다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영상 보면서 네, 타고 싶었던 차들을 네, 다 하나씩 사는 몇 킬로 빠르지도 않는데 너무 그죠? 무서워요 네. 진짜 형수님이 배기음이 보통 남자들이 배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반대로 네, 형수님이 이제 배기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주로 형수님이 이 차를 타시는데 네, 그래서 형수님이 원해서 네, 배기를 커스텀을 했습니다 제가 차를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조금씩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예,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네. 자기가 봤을 때 슈퍼카들은 다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내 차는 슈퍼카는 아니지만 슈퍼카처럼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기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날 가서 바로 이렇게 배기를 해줬는데 네. 저는 뭐 집사람이 제가 좋아해주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해주고 같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 진짜 핑계네요. 네. 네. 남자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아 대의명분. 아 역시 오늘 또 네. 유부남 형님들한테 또 하나 더 배우가네요. 대의명분. 아, 아 진짜 우리 이 감독님만 허락하면은 또 대의명분이 네. 또 있다면 저도 오픈카를 하나 사고 싶은데. 형수님이 타시는 차인데 뭐 방향제가 하나 없어요 형님? 뭐 집사람한테 네. 향기가 나니까 아 정말 진심인가요 네. 형님? 아 예. 향수를 엄청 뿌리더라고요. 아. 형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 예. 아 네. 어, 이거 되게 이쁘죠 봉투? 예. 어,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자, 이번에 한번 보시죠 형님. 네, 아우 케이스도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K2K 예, 그냥 2K라고 보통 그냥 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상자만 열어 보시겠어요 형님? 지갑 샀을 때 아, 예. 어 그렇네요 형님. 네, 약간 느낌인데. 아 이게 사용 설명서 있고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바, 이게 향이 다 달라요. 이게 오 형 이거 되게 좋은데요? 냄새 한번 아 약간 과일향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서 그냥 넣는 열어서 거 같아요. 예. 아, 이렇게 아, 예, 어. 아 이게 디자인이 형 되게 많아요. 지금 데뷔 어 요것도 이쁘지 않아요? 이거 이거는 제 차에다가 아 이건 형님 차에 네. 이것도 스위트 망고 요게 다 향이 네. 다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형... S에다 다는 걸로 아 S클래스에 네. 알겠습니다. 이 형님의 또 다른 차 또 보러 왔습니다. 여기 공장에 지금 약간 도색하려고 지금 공장에 이렇게 맡겨놓은 건데 이거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 형 페라리 걔가 F35인가? 약간 그 페라리 좀 느낌도 좀 나고 와 이게 바디킷이 이게 형 베일사이드 네, 풀킷인가요? 네 풀바디킷 아 한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완전 다 그냥 네,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거죠? 네. 어 그렇네요 형 이게 네. 이음새가 끊어짐이 없네요 형. 이게 뒷범벅까지 다 와 여기 와 디테일 보소 와 이거 진짜 형 뒤에 뒷방 한번 빵 하면 큰일 나겠네요. 와 어 여기 이거 비운 거 볼트 테일 램프에 다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볼트로 아 주유구요? 와 이게 주유구예요? 네. 이 오 그냥 열리네요 형 주유구가. 와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다 주유구가. 아 실내 91년식 예, GTO입니다. 야 브레이크도 포피 스몰 포피. 아 휠도 진짜 이쁘죠. 아 오 엔진 와 이거는 다 리빌트 싹 다 한 겁니다. 아 엔진은 리빌트까지 끝났고요. 엔진 미션 아. 다 끝났어요. 아 지금 서스도 보니까 지금 일체형 뽑혀 있네요. 네. 아 좀 하드하긴 해.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쁘다. 차 진짜 이쁘다. 배기도 지금 진행 중이고. 네. 아 이거 창문 내려가나요? 내려갑니다. 아. 아. 어, 여기 뭐 똑똑 소리 났는데? 아, 네. 와이퍼 좀 깨끗이 안 되나요, 형? 이거 창문. 와이퍼가. 이거, 예. 아, 예. 이거 뭐 하나만 하네요, 형. 와이퍼를. 아, GTO. 오, 그래도 잘 나가는데요, 형? 어, 예, 여러분들 지금, 예, 아이고, 91년식 GTO를 타고 있네. 91년식 GTO를 타고 있는데요. 형 이거 지금 사 오신 지 얼마나 되시죠? GTO? 지금 한 2년 좀 넘었죠. 2년이요? 네. 어, 그러니까 돈 한 얼마 쓰셨어요? 2년 동안? 솔직히 형수님이 이거 보세요? 보죠. 형수님은 아세요? 아 모르죠. 아 이 차의 유무는 아시잖아요. 존재는 존재는 알죠. 근데 얼마 썼는지는 모르세요? 한 얼마 드셨어요 형께서? 토탈
토탈 한 2년 동안. 그냥 이거 삐처리 할게요. 그냥 저만 저만 들을게요. 아, 삐처리. 네, 삐처리. 제가 삐처리 할게요. 제가 이 차를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뭔가 약간 찌그덕찌그덕 좀 소리도 좀 나면서 네. 이 안전벨트가 과연 나의 생명을 지켜줄까 그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형님 막 오래된 유원지 가는 느낌? 네. 월미도 월미도나 아니면은 약간 경주 네. 안전이 검증되지 않아 네. 그런, 네. 그런 느낌이라 지금 되게 무섭네요 형님 약간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네요 아. 네,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네, 냉각수 제가 터트린 네, 모데나 형님을 만나뵈러 왔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오너분들이랑 인터뷰하러 오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오너분들 만나서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영상에서 봐요